자전거요? 요즘 어르신은 실내용 자전거 타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는데요. 덕분에 불편했던 무릎 관절도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하십니다. 자기 관리가 진짜 운동하면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다리도 건강하고 허리도 마셔지고. 힘들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신병인 게 운동된다고. 우문현답이죠? 네. 자전거를 타고 난 후에 또 다른 기구를 준비하시는데요. 이 팔 다친 후에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셨다고 해요. 바로 뱃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인이 준 운동기구로 뱃살 빼기에 한창 있다고 해요. 어머! 몸매까지 어머 어머.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다니까 그냥 존중해야지. 뱃살 빠진다니까. 빠지면 좋.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이 파란이 게 자꾸 먹기만 하니까 살이 자꾸 쪄서. 전에는 말랐는데 살이 자꾸 찌잖아, 먹기만. 근데 조금 빠진 것 같아. 한가로우실 때면 한효이는 이렇게 성경책을 꺼내시는데요. 엄마가 해놨어? 표시해놨어? 약간 틀리시고 와우. 아주 잘 읽으십니다. 달맹이, 딸, 마가의 나비요. 아주 크게 읽으시죠. 넷째는 아돈이다. 수박씨 이렇게 바르실 때는 안경 안 끼시더니 안경은 뭐예요? 안경 안 쓰면 폐잖아. 폐잖아. 안경은 너무 작잖아요. 근데 아까 때 수박씨는 잘 바르셨잖아요. 그게 소정도 못 먹는 걸 안다고. 또 우문현답입니다. 자, 여자에겐 글을 가르쳐 주지 않던 시절에 나고 자란 탓에 어르신은 정식으로 사실 글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독학으로 깨우치신 거라고 하네요. 아이고. 옛날엔 벽석에다 신문도 벽 발랐거든. 그럼 거기 신 벽석 보면 거기가 여기 글자가 있던 그래 거기서 보고 그렇게. 네, 당신이 학교를 못 간 것이 한으로 남은 어르신. 그 때문에 자식 교육시키는 일에는 언제나 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 아들 공부를 때는 농사 지어가며 공부했다고. 셋째 아들은 그땐 가물만 발동기 물 품어서 못 심었으니까. 그때 아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했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 17 어린 나이에 혼례를 올렸던 가정순 할머니. 결혼 후에 10남매를 낳아 기르셨는데요. 어머나. 힘들게 농사를 지으며 고생 끝에 키워낸 자식들은 모두 이제 장성해서 이제는 할머니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할머니 댁이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할머니의 외출 준비 때문입니다. 머리가 좀 길어갖고 좀 다듬어 드리려고요. 그걸 손주가 직접 하세요? 아, 할머니가 팔이 아프셔갖고 요새 밖에 잘 못 나가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저도 잘 못 깎는데 그냥 가위질만 해갖고 깔끔하게 다듬어 드리려고. 마음이 어딥니까? 할머니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손자 성범 씨.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줍니다. 할머니 구렛나루 남겨줄까? 미용실 가면은 할머니 구렛나루를 다 잘라버려갖고 할머니가 그게 제일 속상했나 봐요. 할머니 구렛나루 기르는 게 좋으세요? 네. 빛 좀 갖고. 왜 좋으세요? 생긴 대로 깎은 게 좋죠. 역시 멋쟁이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이렇게 헤어스타일 하나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비로소 멋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주문대로 성범 씨가 귀밑 머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손질을 해드립니다. 솜씨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어때? 어떠세요, 할머니?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머리 손질이 끝나면 이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감는 일은 물론이고요. 깔끔하게 말려주는 일까지 진짜 성범 씨가 다 해주고 나면 비로소 할머니의 헤어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예뻐요. 마음이 들어요. 딱 요즘 스타일이에요.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이걸 입으실래요?
어떤 거 입으실래? 아, 사주는 거. 자, 이번엔 왜 저기